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 참여한 이들이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준영과 승리 등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뜻하는 듯한 은어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정준영 카톡방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0달간의 분량인데 대화 내용 중에는 사탕 먹자, 오늘 고기 먹을래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보통 마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은어로 통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기는 대마초를 의미하고 캔디는 엑스터스나 합성 마약을, 얼음과 작대기, 크리스탈 등은 필로폰을, 우유주사는 프로포폴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일부 SNS에서는 얼음, 아이스 등의 해시태그와 텔레그램 아이디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경찰은 이 같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볼 때 승리와 정준영 등이 당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정준영 등은 최근 진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마약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으나 이는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의 시간차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매체는 정준영 지인의 말을 빌려 이들이 대화방을 통해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방법을 공유했다고도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정준영과 승리는 탈색과 염색을 번갈아 하면 모발 검사를 해도 마약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 수액을 오래 맞으면 소변 검사를 해도 안 걸린다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같은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준영 카톡방 멤버인 그룹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과 가수 로이킴 에디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K스타 뉴스 이보람입니다.